국민분들께서 뜨거운 환호와 박수와 무대를 해주셔서 저도 나이자에서 맞아봐서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팬분들께 죄송하고 연초부터 이렇게 보러 와주셨는데 애매하게 한정으로 보답드린 게 죄송스럽습니다. 네, 오늘 연장 라운드까지 가는 엄청난 접전을 보여주셨어요. 나이자에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최대한으로 보완해서 이번 경기 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좀 좋은 경기 내용으로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. 또 하나의 무효를 쌓게 되는데 어떠신가요? 아, 이게 좀 많이 아쉽고 어쩔 수 없죠. 이게 제가 그냥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. 진짜 이게 제가 나이자 끝나고 4주 만에 또 바로 시합했잖아요. 나이자 끝나고 한 주 동안은 몸 회복하고 3주 동안 진짜 오늘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훈련했는데 3주라는 시간이 결코 짧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돌이켜보니까 진짜 후련합니다. 진짜 이게 경기 시작 전부터 한 3주 동안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. 인스타로 대부분의 연락들이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시는 팬분들이 정말 많았어요. 진짜 와닿았던 말들이 형을 믿으세요, 쫄지 말고 형을 믿으세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 다음에 이번에 VIP, VVIP 관중석도 매진이 바로 돼버리고 그런 것들 보면서 좀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함이 같이 있어서 오늘 팬분들 앞에서 잘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거의 3-4주 만에 TKO 패배 이후에 경기력이라고는 보기 힘든, 하지만 한 체급 위인 오한선 선대로 4라운드 연장까지 하는 엄청난 접전을 보여주셨어요. 두 가지 정도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저를 믿는 거. 나이자에서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들이 결국에는 내 실력이 아니다,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, 강하다 라고 생각하고, 3주 동안 어떤 식으로 계속 훈련해야 이길 수 있을까, 나이자에서 왜 졌을까,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그걸 패배 요인을 이제 찾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계속 찾으려고 했던 게 그 두 가지를 정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아이 선수랑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치열한 승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우아이 선수의 날카로운 타격에 그러기에 오는 모습 보여줬어요. 그때 네. 어땠나요? 일단 무조건 이번에는 절대 안 진다, 무조건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싸웠습니다. 그랬더니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거에 딱 맞았을 때 그냥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.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자. 그래서 그 생각 때문인지 좀 잘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붙었던 상대 선수는 헤더급에서도 강자라고 손꼽히는 모아이 선수였어요. 부담감이 진짜 많이 있었죠. 한 3주 동안 꿈에서 그냥 항상 나왔어요, 모아이 선수가. 그 다음에 인스타나 유튜브나 제가 항상 찾아보다 보니까 그 어플을 통해서 이제 딱 들어가면은 첫 장면에 모아이 선수 바로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, 확실히 헤더급이시다 보니까 이 사이즈나 힘에서 좀 확실히 세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번에 제가 나이자 가서 지고 오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이 좀 경기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. 이번 경기를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, 그 다음 모아이 선수한테 또 배우면서 경기를 좀 했던 것 같고, 그 다음 서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거에 뭔가 리스펙이 있어서 저는 잘 감정을 풀었다고 생각합니다. 카운트다운 때 마지막에 모아이 선수에게 고맙다, 그리고 그 의미는 경기 끝나고 얘기하겠다 하셨잖아요. 이번에 나이자에서 지고 나서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. 그리고 제가 선수를 함으로 있어서 의심도 많이 들게 했었고 저를 좀 나태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, 근데 모아이 선수라는 강한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, 난 나이자 경기가 끝나고 사실은 마음이 많이 흔들려서 이번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모아이 선수가 인스타에 글을 올렸잖아요. 근데 그게 진짜로 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. 내가 뱉은 말은 지켜야 된다라는 단어 문장이 있었는데, 저는 그 무채색 필름 시절 때부터 제가 뭐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UFC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점점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뱉은 말을 지켜야 되는데, 근데 그 모아이 선수의 문장을 보고 다시 한번 영감을 얻어서 내가 뱉은 말은 끝까지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자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모아이 선수라는 큰 동기부여가 이번에 됐던 게 진짜 정말로 고마웠고 여러 가지로 다시 초심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이 경기가 아름답게 끝나지 못했어요. 4라운드에 결판이 됐었어야 되는데 로블로 인해서 무효 처리가 됐단 말이죠.
제가 사실 경기 때 이제 로블로우를 찬진 몰랐어요.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찼을 때 그 느낌은 허벅지 안쪽을 찼다고 느껴져서 아 로블로우가 아니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헌터 형님처럼 어필을 했는데 영상에서 차고 올라가면서 이제 낭심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나이자에서 이제 낭심을 맞았어가지고 그 느낌을 알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 이런 경기에서 좀 확실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매한 그런 결과를 보여드렸다는 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.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해주셨던 말 중에 진짜 마음이 와닿았던 게 경기의 결과는 이제 마지막 케이지에서 결과가 나지만 경기의 시작은 저한테서 나온다고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. 내가 나를 믿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.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결과만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아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막 많이 됐는데 일단은 시작부터 잘 하고 가자. 나를 먼저 믿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자.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. 그래서 저를 믿는데 이번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이번 경기가 뭐 4주 텀이 있고 되게 짧았지만 많은 분들께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또 겪어내야 성장한다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이번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로 많이 도와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초심 잃지 않고 멋진 경기로 또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